사실은 썩은 사과였으면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점선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 죽여 마땅한 사람들. 피터 스완슨이 썼고, 노진선님께서 옮기셨고요. 푸른숲에서 2016년 7월 18일에 출간된 책입니다. 원제는 The Kind Worth Killing이라고 되어 있네요. 2015년 작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윌라에서 듣기 전에 바로 직전에 들었던 책이 당신의 남자를 죽여드립니다 하고 이번 한 번은 살려드립니다 였거든요. 그 직후에 이제 이 책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제목이 왠지 이 엘코시마노의 두 책처럼 약간 코믹한 내용일 거라고 막연하게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정말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그런 나름 좀 진지하고 심각한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범죄 소설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추리 소설이라기보다는 범죄 소설이 맞는 것 같아요. 제목을 보면서는 약간 좀 위트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이야기여서 조금 읽으면서 좀 당황을 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신을 성적으로 좀 괴롭힌 중년 남자를 폐우물에 빠뜨려서 숨지게 한 여자 주인공 이름이 릴리고요. 이후에 대학 시절에 연애 대상이었던 남자가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거에 착안해서 이 남자를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남자를 두고 자신과 경쟁한 그 여자가 있어요. 미란다라고 하는 되게 여기서는 되게 육감적이고 아름답다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그 여자의 현재 남편인 테드를 공항에서 만나서 함께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이게 책에서는 명확하게 안 나오는데 저는 이게 우연이라기보다는 이 릴리라고 하는 여자의 성격상 계산된 행동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남자와 진실 게임을 하면서 이 남자의 여자, 즉, 이 미란다가 바람을 피우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여자를 죽이고 싶어 한다라는 걸 알게 돼요. 여기서 이제 그 남자는 되게 돈 많은 사업가로 등장을 하고 결혼한 이후에 경치 좋은 곳에 집을 되게 으리으리한 집을 짓는데 우연찮게 그 집을 짓는 건축하는 현장의 소장? 네, 뭐 어쨌든 그런 사람과 자신의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 여자를 죽이고 싶어 하는데 미란다가 먼저 발빠르게 손을 써서 자신의 불륜 대상이었던 남자로 하여금 자기의 남편을 죽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먼저 죽고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거든요. 근데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 릴리예요. 그 릴리가 이제 미란다의 내연남도 죽여서 첫 번째 살인 현장인 폐우물에 빠뜨려 놓고 남자가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미란다를 죽이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사실상 두 부부를 죽인 거죠. 그다음에 그 남자를 이 여자가 죽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형사와 맞부닥치면서 이 형사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뭐 어쩌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이 여자의 이제 아버지가 안부 전화를 해요. 안부로다가 이런저런 걸 묻다가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너 어릴 적에 좋아했던 그 숲속 공터 거기가 이번에 개발돼서 공사가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준 것에 이야기가 딱 끝나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그 뒤는 상상을 하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서 공사 현장에서 폐허물도 까발려질 것이고 거기에 시체 두구가 발견이 될 것이고 그중에 위에 있는 시체는 그 사건의 이 건축 현장 사무장이었던 사람이었고 뭐 이렇게 돼서 이 여자도 결국에는 이제 유죄 판결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야기가 좀 약간 독특하게 진행이 돼요. 각 장별로 그 등장인물이 독백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형식으로 다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장의 제목이 독백을 하는 주인공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주로 이제 릴리하고 테드가 번갈아가면서 교차 편집으로 다 나오다가 테드가 죽고 난 뒤에는 미란다도 등장하고 뒤에 가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형사도 등장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이 책의 제목이 죽여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이 사건에서 죽은 사람들과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여자 주인공까지 모두 해당되지 않을까? 물론 뭐그 형사라든가 이렇게 등등 뭐 주변 인물들은 빼고 나머지 이야기의 축이 되는 중량 인물들은 모두 다 죽여 마땅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텐데, 뭐 돈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그 남자의 돈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살해하는 여자, 그 여자의 살해 도구가 되어주는 불륜남, 그리고 이 소설의 주인공이자 두 번의 살인을 완벽하게 실행을 했고 세 번째 살인에서 문제가 되는 이 릴리까지 사실 전혀 뭐 죽여 마땅한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누굴까? 첫 번째 죽었던 사람은 약간 좀 과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어린 아이를 성적 학대했던 사람은 뭐그 정도쯤이면 죽어도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은 부자 남자인 테드, 돈이 많다는 이유로 다 죽어야 된다라면 죽일 사람도 너무 많겠죠. 그래서 죽어야 되는 이유는 아닐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릴리의 대학 시절의 애인이자 결과로 알러지를 갖고 있던 남자. 이 남자는 바람도 피우고 밖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자기가 현재 애인과 헤어졌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다가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 아마도 만일 부자가 죽어야 되는 이유보다 훨씬 더 많은 대상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다가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약간의 벌은 좀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죽여 마땅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그런 죽여 마땅하다라고 판단 주체는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여기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이게 아마 테드한테 릴리가 했던 이야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썩은 상아 몇 개를 신의 의도보다 조금 일찍 출현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뭔가요? 당신은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인 거죠. 그 사과가 썩었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지? 그 기준점을 제시하는 사람은 누구지? 그리고 그 기준점을 제시하는 사람의 사실은 썩은 사과였으면 그건 어떻게 얘기를 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책 소개를 좀 읽어볼까요? 메스처럼 예리한 문제로 냉정한 악의 본질을 탐구하는 작가, 퍼블리셔스 위클리라는 극찬과 함께 단숨에 길리안 플린 같은 스릴러 소설의 거장과 대등한 반열에 올라선 피터 스완슨 소설. 낯선 공간에서 우연히 만난 두 남녀가 서로 내밀한 사생활을 털어놓으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히스로 공항 라운지바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남녀. 사업에 성공한 결혼 3년 차의 테드는 빨간 머리에 깡마르고 바닷물처럼 투명하고 초록빛이 도는 푸른 눈동자를 지닌 릴리를 만난다. 마침 비행기가 지연되었기에 테드는 언제든 반대 방향으로 갈라설 수 있는 공항의 법칙에 입각해 그녀에게 일주일 전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우연히 아내가 바람 피우는 것을 눈치챘고 마침내 현장을 목격했다고. 그래서 출장 내내 고통스러웠다며 릴리에게 쏟아내듯 속마음을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묻는 릴리에게 아내를 죽이고 싶어요.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죠. 라며 테드는 농담이라는 신호로 윙크를 보낸다. 하지만 나도 당신과 같은 생각이에요. 라고 말하는 릴리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한데. 까지가 이 책의 소개고요. 작가 피터 스완슨. 국내에 출간되어 10만 독자에게 사랑받은 죽여 마땅한 사람들로 메스처럼 예리한 문제로 냉정한 악의 본질을 탐구하는 작가, 퍼블리셔스 위클리, 무시무시한 미치광이에게 푹 빠져들게 하는 법을 아는 작가, 가디언. 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뉴 잉글랜드 소사이어티 북 어워드, 영국 범죄작가협회에서 매년 최고의 스릴러 부문에 수상하는 CWA, 이안 플라밍 스틸 레고 등을 수상한 바가 있다. 그는 데뷔작 아낌없이 뺏는 사랑부터 대담하고 극적인 반전을 갖춘 채 가차없이 펼쳐지는 이야기 보스턴 글로브라는 찬사를 받았다. 이후 312호에서는 303호 여자가 보인다로 NPR 올해의 책을 수상했으며, 그녀는 증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로 정점에 오른 스타일리시한 스릴러 가디언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결코 독자를 실망시키지 않은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살려 마땅한 사람들은 8년 만에 출간된 죽여 마땅한 사람들의 후속작으로 월스트리트 저널로부터 자신의 높은 기준을 다시 한번 뛰어넘었다라는 평가 등 평단의 찬사를 받고 있다. 살려 마땅한 사람이라는 책도 나왔나 보네요. 이것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네요. 번역가 노진선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외신 기자를 거쳐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매트 헤이그의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아, 이책 저도 읽었는데.
재밌었습니다, 이 책도. 피터 스완슨의 죽여 마땅한 사람들, 유 네스베의 스노우맨 네메시스, 나타 프로스의 메이드, 제인 커밍스의 아메리칸 더트, 조디 피코의 작지만 위대한 일 등등이 있다. 자, 여기까지 재밌게 읽은 죽여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었고요. 네, 이렇게 죽여 마땅한 사람들 한 번쯤 그냥 편하게 읽을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